갑자기 춤추는 영상으로 시작해서 이게 스터디 코드 영상 맞나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춤의 코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우리 연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춤 영상에 나왔던 바로 이분이죠. 자, 이분은 참고로 취미로 춤을 하시다가 지금은 세미 프로페셔널? 이렇게 말해도 되죠? 오버 아니죠? 그쵸. 오랫동안 제가 되게 궁금했던 코드인데 또 요거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춤의 코드에 대해서 한번, 물론 여러분은 춤의 코드 하면 별로 안 궁금한데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바꾸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춤을 잘 추는 법 이거를 궁금했던 게 아니라 춤 하면 다들 두려움과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뭐 어디 이렇게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나와서 춤춰봐라 그러면 너무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거의 대한민국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춤에 대해서 공포감과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서 춤추라고 그러면 진짜 못하겠고 차라리 그냥 뭐 그냥 옷을 벗을지언정 춤을 못 추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춤의 컴플렉스가 타당하냐 아니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춤의 연구를 연구하신 조용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춤의 코드 결론부터 먼저 두 갈씩으로 시작을 해보죠. 춤의 코드는 뭐라고 딱 한 문장 또는 뭐 두세 문장으로 정의하셨나요? 일단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한 춤의 코드는 춤은 언어보다 좀 더 직관적인 형태의 언어일 뿐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춤은 언어일 뿐이다. 네, 언어일 그러네요. 뿐이다. 근데 이제 사실 춤의 코드가 뭘 다루는 건지부터가 사실 좀 다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의 코드가 뭐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알면 춤을 잘 추는 거야? 정의를 정의가 정확하게.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혹시 그쪽에 가까운가요? 어떤 컴플렉스라든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코드인지 일단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에 던진 화두도 춤 잘 추는 코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쪽인가요, 그러면? 제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발견한 코드는 인간이 춤을 왜 추는가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거기까지 그렇게 딥하게 들어갔냐면은 사실 저도 뭐 처음부터 막 갑자기 인간 춤 왜 출까 이렇게 한 거는 당연히 아니고 어떻게 춰요? 그러니까 잘 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많이 물어보는데 왜 그러게? 왜 어떻게 내가 이러고 사람들은 이렇게 안 추고 좀 부끄러운데 나는 왜 추는 거지? 또 그렇다고 제가 그냥 잘 쳐서라고 하기에는 처음부터 잘 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나름 춤이라는 분야에 대해 제가 되게 정말 이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분야이고 맞아요. 거기다가 또 이 스쿨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좀 주고 싶더라고요. 우리말로 코드죠. 네, 그렇죠? 코드로 이렇게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저도 이제 춤을 막 가리켜도 봤는데 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목을 이렇게 돌리세요. 이런 식으로 스킬 같은 거를 아니, 잠깐 벌써 작은 몸짓이지만 세미 프로는 다르군요. 스킬적으로 하면 이렇게 딱 코드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잡히는 게 없는데 그냥 맥날 따라만 하려고 하니까 이 우리 학생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안 되네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잘 춰? 어떻게 하면 잘 추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춘다는 게 뭔지도 좀 애매한 거예요. 딱 우리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What is 잘 춘다? 잘 춘다는 게 어느 정도 솔직히 잘 추는 건 정말 끝도 없거든요. 정말 그 뭔가 수준을 따지자면 그죠. 뭐 마이클 잭슨처럼 쳐야 잘 추는 건 그럼 저도 잘 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춘다는 건 또 어디 뭔가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Y가 한 번 더 들어가더라고요. 뭐를 잘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목적이나 뭐 기능 이런 거에 맞게 이제 부합하게 잘 그죠.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춤을 왜 출까?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리듬을 듣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지? 이 그거부터를 생각을 해야 이 뒤에 것들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면 딱 좋은 게 어쨌든 코드는 인간이 왜 추게 됐느냐 약간 그런 어떤 역사성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는 두 개네요. 사람들은 춤을 왜 부끄러워할까랑 또 그냥 춤을 어떻게 하면 잘 출까? 이거를 결국 코드를 파고 팠더니 결국은 인간은 왜 줄까? 여기까지 도달했다. 딱 우리 스타일이네. 요거 하나 가지고 그 두 개 다 주제를 다 그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잘 줄까? 그 다음에 왜 부끄러울까? 어떻게 하면 안 부끄러울 수 있을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로 한 언어는 사실상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의 10%밖에 표현을 하지 못한다. 딱 이 말, 이 음성은. 그렇죠. 근데 사실 뭔가 이런 권위 있는 인류학자가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래. 약간 이것보다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우리가 정말 이런 표현 몸짓을 전혀 하지 못하고 뭐 눈빛이나 표현 이런 걸 최대한 자제하고 말로만 재밌다. 약간 이렇게 하면 진짜 재미가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아. 너무 재밌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짓이랑 같이 동반되었을 때 훨씬 더 커지는 게 저는 100% 동의하는 게 강사 생활, 야이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게 진짜 없으면 상당히 진짜 안 돼,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렇게 싹 손을 이렇게 딱 가리켰을 때 그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춤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 경계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음악에 맞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좀 춤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보면은 말 음성으로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신나서 그냥 막 움직여버려요. 그게 약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또 다른 언어의 형태이구나. 쉬운 말로 바디랭귀지? 네, 바디랭귀지죠. 네. 결국에는 인간들이 애초에 춤을 추기 시작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혼자 이렇게 추거나 같이 추거나 하는 것도 좀 더 내가 기쁘면은 더 기쁜 거를 표현하고 흥이 나면 더 흥이 나는 걸 표현하고 슬프면은 또 그 슬픈 거를 이렇게 춤으로 표현해낼 수 있고 이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뭔가 내적인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나의 충동, 생각, 감정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이구나. 음성이 아닌 또 다른 수단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언어라고 하면, 표현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흙 나가지고 막 몸 들썩들썩 하는 거 이건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것도 그럼 랭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언어라고?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언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것도?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혼잣말도 하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혼잣말을 왜 하는지를 또 생각해봤을 때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혼자 있긴 하지만 내 스스로에 대한 동의 혹은 질책 혹은 막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쳤나 봐 이러면서 막 조용은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신나면은 아싸 이러면서 혼자 춤도 사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갑자기 막 이렇게 약간 신나서 춘다고 치면 막 재미도 없고 뭐 그런데 혼자 이렇게 추는 게 아니고 되게 막 신날 때 맞아요. 이렇게 추면서 좀 자기 자신의 그 신나는 감정에 대해 자기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거를 자기가 춤을 추면 그게 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증폭되는 거죠. 네, 증폭되는 거죠. 네. 마치 뭐 앞에 친구가 있어. 야 신나지 않냐? 네. 춤이나 출까 하고 같이 신나는 것처럼 맞아, 맞아. 나 스스로도 네. 아 그렇긴 하네요 진짜. 네.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잡은 게 근데 아까 특별히 이제 언어라는 건 정보도 있잖아요. 네. 정보 전달도. 네. 근데 춤은 주로 정보 전달보다는 그럼 감성 전달 쪽에 가까운 건가요? 사실 춤이라는 것도 좀 역사적으로 쭉 좀 따져보고 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자세히 사실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정보 전달을 위한 역할을 하는 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한 거여서 오케이, 오케이. 일단 루이 14세 아세요? 루이, 루이 14세. 네. 프랑스의 왕이. 네. 루이 14세는 자기가 춤을 췄어요. 왕인데. 네. 원래 우리는 그냥 춤은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야? 근데 왕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방스럽... 술 마시고 이거 이런 근데 그게 정방스럽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 춤을 췄냐면 자기의 이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그 밤의 발레라는 게 이제 자기가 약간 왕이야. 내가 막 태양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밑에 다 무릎 꿇어야 돼. 약간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밤의 발레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춤을 췄던 직접, 거예요. 직접 출연해서? 네, 자기 춤으로.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그런 형태의 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따져보면은 이애주라는 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좀 우리 7, 80년대에 좀 정치적으로 안 좋았던 시기에 막 대학생들 맨날 거리 뛰쳐나와서 데모하고 막 이랬던 시절에 많이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분이 하셨던 춤을 시국춤이라고 하거든요. 아, 시국춤? 네, 시국춤. 아.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들 혹은 정말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안 좋은 상황 이거를 되게 정보 전달의 역할이 굉장히 잘 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얀 천을 듣고 하얀 옷을 입고 딱 자기가 자리를 마련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순간 사람들이 거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이게 문제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이 경각심 같은 걸 이 춤이 확 준 거예요. 하긴 제목이 시국춤이니까 시국이 어떤지를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네요. 그쵸. 이건 또 제가 예전에 무슨 부탁을 받아서 한국 결핵 위원회? 결핵 무슨 재단? 이런 데서 기침 예방 댄스라고 아 기침 예방 댄스? 콜록콜록 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그때
그 플래시몹을 제가 맡아서 했었어요. 와, 근데 그것도 사실 꿈이네요. 생각해보면은 그냥 아픔을 표현해 이것도 아니고 우리 결핵 예방합시다 이렇게 기침은 이렇게 하는 거였어. 춤으로 그거를 이렇게 그건 정보 전달이네 진짜. 근데 사실 저희가 평소에는 그런 거를 주의 깊게 사실 안 보니까 막 지금 춤이 정보 전달 역할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사실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캠페인 같은 거 따져보면은 정보 전달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춤이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네.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심지어 혼잣말도 해석된다. 네. 스스로와 대화해서 네. 더 감정을 증폭시키는 오케이 네. 그럼 좀 납득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네. 또 한 가지 의문. 왜냐면 코드로 이제 모든 게 해석돼야 되니까 흔히 이제 춤의 표본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들 또는 이제 춤의 거의 이제 신이죠. 마이클 잭슨 네. 이런 사람들의 춤은 그것도 언어일까요? 그냥 잘 추기 위한 거 아닌가? 특히 그 사람들은 좀 기술 위주로 하잖아요. TV 예능에도 몇 번 나왔는데 바운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무릎을 움직이는 게 춤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이돌 가수처럼 잘 추는 거를 가르쳐주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언어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좀 그 스킬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근본적인 춤의 코드는 제가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춤은 우리가 결국에는 내 감정이나 생각을 또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춤을 잘 추려면은 혹은 잘 추는 거 아니어도 어쨌든 춤을 추려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면 되겠네.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면 되는 거네. 내가 지금 너무 신나는데 그 신나는 걸 정말 잘 표현한다면 잘 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코드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딱 말씀하신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잘 추려면은 막 날렵하게 막 손도 날리고 막 아이솔레이션 막 이렇게 유연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업다운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춤의 코드를 다시 떠올려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은 언어다. 네, 춤은 언어다. 그냥 진짜 딱 그 코드 그대로 생각했을 때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하는 거를. 말을 잘한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말을 뭐 솔직히 누가 못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말 잘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은 거. 그러니까 언어로 그걸 바꿔보면 친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말 막 그냥 좀 더듬거리고 앞뒤 안 맞아도 그냥 하지 않느냐. 맞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발표를 한다던가 강의를 한다던가 큰 자리 아니어도 사실상 그냥 한 5-6명만 있을 때도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랑 있을 때도 만약에 갑자기 나한테 좀 주목이 되면 우리 학생들도 보면 학교에서 그냥 간단히 발표하는 것만 해도 막 잘 해야 되니까 내용 정리 막 열심히 하고 맞아요. 여러 번 읽어보고 똑같더라고요. 그 춤도 사실 그냥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솔직히 좀 이렇게 뭐 신나면 약간 흔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누구 앞에 섰을 때 그 내가 표현하는 감정이나 정말 생각하는 거 내가 딱 이거를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하는 게 정말 잘 전달되려면은 사실 그런 스킬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어쨌든 말도 그 춤을 언어라고 했을 때 그냥 다른 우리가 아는 음성 언어라고 하면 결국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의 기술이란 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특히 앞에서 발표할 때는 어떤 기승전결을 뭐 따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습은 해야 되는 것처럼 춤도 내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인 룰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제가 기쁜지 슬픈지를 이해하려면 아니면 제가 무슨 뭐 사랑을 표현하는지 기침을 표현하는지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그 룰은 따라야 된다고 해서 가르쳐주는 게 그 춤 스킬인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은 매일 그냥 매 시간 이렇게 그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계속 하니까 좀 훈련되는 게 당연히 있는데 춤은 솔직히 그 막 맨날 추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정말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말이랑 춤이랑 그대로 딱 1대1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말도 사실 제가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막 대표님 근데 제가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대표님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아니면은 발음이 너무 별로면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느낌으로 춤도 나 혼자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출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하고 그걸로 된 거면은 오케이인데 만약에 사람들 앞에 서서 혹은 솔직히 아이돌은 진짜 그 춤으로 내가 멋있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그 정도의 이제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스킬들을 잘 정리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이 당연히 그냥 언어로 보면 간단하네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 사람한테 우리가 말하려면 한국어를 익혀야 되고 영어 미국 사람한테 말하려면 영어를 익혀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대중 앞에서 춤을 춘다 하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사람들도 알아들으니까 네. 룰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이돌도 아 맨날 저 뭐 섹시한 가사를 표현할 네. 때는 포즈가 비슷해 네.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저 포즈를 취해야 아 제가 지금 섹시함을 표현하는구나 네. 아 쟤는 지금 귀여움을 표현하는 거를 알아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룰 같은 거는 네. 그럼 막 그런 진짜 뭐 무릎 바운스로 움직여라 뭐 네. 가슴을 움직이려 하는 것도 네. 그런 어떤 언어적 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유치원생한테 네. 이제 기본적인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네. 것처럼 아에이오 가르쳐주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발음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발음 연습. 아에이오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라고 벌렸을 때 아라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아. 모르면 못 하잖아요. 아, 그럼 진짜 기본기 같은 거구나. 완전 기본기. 완전 그러니까 업다운. 무릎이 업다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다운을 해놔야 나중에 예를 들면 기쁨을 표현할 때도 이 업다운에서 이제 발전되는 거고 슬픔을 표현할 때도 업다운에서 좀 다르게 발전되는 거고 완전 기본인 거구나. 완전 기본. 딱 말했던 것처럼 입을 이렇게 벌렸을 때 이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리가 나오고 이건데 몸도 내가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 그 박자를 굽혔다가 펴면 이게 리듬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또 뭐 이런 부분이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여기서 뭐 목을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딱 기본적인 거 형태를 훈련하는 거죠. 아 그냥 진짜 그럼 알파벳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파벳 그렇죠, 또는 그렇죠. 훈민정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발음 연습. 아, 그럼 익히긴 익히긴 해야 되겠네요. 만약 그 대중 앞에서 춤을 춘다고 그쵸, 한다면 그쵸. 그리고 정확하게 내 언어를 전달하고 싶은다면 네. 그걸 연결해서 이제 부끄러움이란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 모인 데서 또는 막 수학여행에서 갑자기 지명돼서 야 나 춤 한번 춰라고 하면은 되게 부끄러운 거는 이 춤이 언어다라고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일단 부끄러운 거는 사실 그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애초에 코드 연구한 것도 그런 분들이 물어보고 이제 맞아요. 주변에서도 부끄러워 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이 콤플렉스 벗어나고 싶다 이게 또 문화마다 좀 다른 게 한국은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이게 근데 또 막 남미 쪽이나 약간 캐리비안이나 막 콜롬비아 이런 쪽에 보면은 사람들 그냥 그쪽에 있는 제 친구 말로는 밥 먹다 갑자기 뭐 일어나서 춤추고 막 난리래요. 그 차이가 뭘까? 그 사람들이 뭐 전 국민이 댄서는 아니잖아요. 무슨 차이냐면 춤으로서 표현하는 것 자체를 전혀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내가 눈치 볼 필요 없는 정말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랑 똑같이 보니까 말은 쉽게 하는 것처럼 춤도 쉽게 춘다 이거죠? 네, 그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부끄럽냐고 했을 때는 춤을 표현으로 언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자랑거리? 그러니까 장기, 네. 기회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근데 만약에 누가 나보고 지금 기분 얘기해봐 아니면 요 맛있어? 뭐 안 맛있어? 그럼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거든요. 맞아. 그 이상하잖아요. 난 말 못하겠어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맛 그럴 게 없는데? 네. 아 근데 그 남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메이카 사람들은 야 이 맛을 표현해봐 맛 더럽게 없는데 하면서 그걸 몸으로 표현하는 거고 맛이 너무 맛있으면 또 맛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한국은 춤에 대한 관점이 애초에 약간 기술, 기회라고 바라봐서 맞아. 뭔가 못하면 안 하는 거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잘 못하면 나는 아예 못 추는 거죠 그 앞에서 추면 안 돼 내가 추면 그거는 이제 범죄야 범죄 약간 이렇게 생각해 맞아 아예 이제 그거를 직업으로 삼거나 아니면 진짜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자리면은 그게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전달이 되도록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흥이 나거나 좀 슬프거나 뭐 다양한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있을 때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건 사실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냥 기본 룰 정도만 알면 돼요 내가 그걸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데 내가 디테일하게 표현을 내가 스터디 코드 회식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으시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회식을 해요 근데 신났어요 근데 막 제가 막 너무 신나서 또 춤을 춰 그러면은 옆에 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은 완전 좋은 거예요 나 근데 같이 나의 흥에 공감해 주는 거니까 나 완전 해방됐어 왜냐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으면 막 춤으로 표현해 근데 사람들이 막 비아냥되거든 아 대표님 춤 이상해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만 말하면 되겠네 오늘 자유를 얻은 게 잠깐만 내가 지금 맛있어 하는 것 같아 맛없어 하는 것 같아 딱 그것만 말해봐 일단 맛있으신 것 같은데요? 됐어 이씨 내가 가수도 아니고 뭘 괴상해 이제 자유로우면 되겠네 나 진짜 내가 흥나서 막 춤추면 사람들이 막 뭐라 하거든? 그럼 주눅 들거든? 그때 내가 신난 것 같아? 아니면 그것만 커뮤니케이션 되면 된 거지 더 바라지 마 난 아이돌이 아니잖아 마치 이런 거네 누가 대표님이 너무 맛있어요 잠깐 볼륨 올려 발음 정확하게 입 벌려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야 그렇게 어버버 말하면 안돼 그러면 그 사람도 아니 회식 자리에서 내가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다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럼 됐지 근데 아니야
너는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 다시 눈을 똑바로 뜨고 턱을 살짝 숙이고 맛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이거 오버잖아. 네, 아, 딱 그거구나. 앞으로 춤 춰야겠어. 근데 지금 딱 제가 춤의 코드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이렇게 신나는 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댓글이 뭐라고 달리면 그 부끄러운데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부끄럽다 이거죠. 부끄러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남의 시선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정말 남미나 막 자메이카로 딱 순간 이동해서 거기서 갑자기 오히려 춤을 춰보라 하면 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다 추고 있으니까. 다 추고 있고 막 대표님 막 이러고 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 우리는 코드를 안다고 쳐도 대표님은 오늘 해방이 됐다고 쳐도 아직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약간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시선들이 그 한국의 문화적인 그런 약간 그 유교적인 문화와 약간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람이 당연히 신경 쓰게 되니까 코드를 알아도 당장에 갑자기 전혀 안 부끄러울 순 없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네. 나만 알면 안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 춤의 코드를 다 알면 되겠네. 네. 이 영상을 대한민국 필수 교육으로 만들어서 다 언어다. 그리고 요새 왜 한국에 남미나 외국 사람들 많이 와서 그 TV 프로 많잖아요. 남미에서 온 애들도 추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잘 추진 않더라고요. 명성 따르게 못 추는데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그게 완전 한국인의 코드로 네, 네. 잘 추는지 못 추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한국인의 코드예요. 그 사람이 무대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의 기준으로 어떤 바운스라든가 그런 동작으로 봤을 때 기술로 봤을 때 못 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언어라고 보면 각자 다른 말버릇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확실한 건 전달은 됐거든요. 아 음식을 맛있어 하는구나.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 춤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이돌들은 사실 성공을 하려면 팬들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되게 매력 어필?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말로 따져보면은 내가 누굴 꼬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말로 누굴 꼬셔서 얘한테 좀 잘 보이고 약간 현란하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내가 막 그렇다고 너무 현란하게만 한 게 아니고 좀 진정성 있게 내가 말을 좀 잘해서 이 이성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꼬셔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을 한다고 치면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솔직히 좀 부족하고 되게 뭔가 어떤 그런 말 해야 되잖아요. 축파를 던져야 돼. 그래서 아이돌 춤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메시지를 되게 나는 멋있고 섹시하고 막 매력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을 춤에서 엄청 녹여내서 그래서 아이돌 춤을 보면 진짜 약간 아이돌 춤이죠. 되게 우상처럼.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거기 노래 언어는 핵심 언어는 나 예쁘지. 네, 나 예쁘지. 나 잘생기지 않았어? 네, 맞아, 맞아. 쉽게 말하면 아이돌 음악의 언어는 작업. 그죠? 모든 대화는 다 그거네. 나 예쁘지. 네. 나에게 빠져들어 작업이 네, 나랑 사귀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쨌든 아이돌이 하는 것도 언어긴 언어다. 네. 작업의 언어든 네. 요새같이 스토리를 담든 네. 다 해석이 되는군요. 저는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클럽 댄스 이런 거는 또 다 해석되네. 클럽 댄스는 또 룰이 약간 다르잖아요. 아이돌 네. 댄스랑 클럽 댄스야말로 유혹이라는 언어네. 그쵸. 지금 나 오늘 밤 다 해석되네. 너무 과도하게 움직여도 네. 안 되고 살짝살짝 움직여야 되는 네. 게 나는 너를 유혹하고 싶지만 또 대놓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살짝 무관심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있지만 나 굉장히 멋있는 것 같긴 않지만 나대는 놈은 아니지만 되게 진정성 있지만 멋있냐 약간 이러기 때문에 클럽 가서는 너무 막 추면 안 된대잖아. 그렇죠. 클럽에서 만약에 막 비보잉 하잖아요. 날려 네. 그러면 사람들 다 다치고 다들 막 진짜 극혐 이러면 클럽이야말로 오히려 오늘 코드에 제일 잘 맞네. 왜냐면 클럽이야말로 잘못 생각하면 기술을 가장 뿜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추잖아요. 다 해석되는 게 음악 소리도 시끄러워서 제가 막 자주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로 얘기하면 안 들려 어차피. 몸으로밖에 얘기를 못해. 유혹의 언어구나. 다 해석이 되네요. 클럽 댄스는 왜 아이돌 댄스와 다른가. 왜 오버하면 안 되는 게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아까 장기자랑 말씀하셨잖아요. 맞아. 수학여행 가서 야 각반에 하나씩 나 춤춰 라든가 아니 요새는 그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막 되게 폭력적이었어. 그냥 선생님이 야 16번 누구야 나 춤 한번 춰봐 이랬거든. 그때 16번이 나면 이제 죽고 싶은 거지. 언어로 해석하기 전에 그거는 일단 잘못된 문화. 이건 잘못된 문화고 일단 강압이니까 네, 강압이니까 잘못된 문화고 근데 이것도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더 잘못된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춤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언어로 생각해보면 내가 뭐 이렇게 정말 편한 자리에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좀 부끄럽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말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보고 나와서 말하래. 이렇게 막 100명, 200명 앞에서 야 너
18번 나와서 말해. 뭔 말을 해야 내가 무슨 말을. 아, 그렇네. 너무 땀이 삐질삐질 나. 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춤도 똑같죠. 내가 이제 제가 보여줄 게 없고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지금 당장 느끼는 것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고 뭔가 너무 신나서 막 표현하고 싶어 아니면은 뭔가 기존에 이렇게 뭐 개발한 기술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대표님도 사실 당장에 뭐 내가 말할 거리가 없더라도 워낙에 말이라는 기술 자체가 너무 잘 훈련되어 있으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당장 올라가서 말해보세요 하면 뭐라도 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네. 저도 만약에 당장 올라가서 춤추라면 뭐든 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한테 그냥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 올라가서 말해라 갑자기 올라가 춤춰라 이거 똑같은 거죠. 다 해석되네. 이름이 장기자랑이야. 그거는 말 그대로 춤을 기술로 보니까 좋네요. 장기자랑에 대한 저는 약간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가 바로 그 16번이었거든요. 악몽처럼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때부터 약간 춤에 대해서 닫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알잖아. 흥이 많아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때 트라우마와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그 비하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춤은 언어다. 말로 하지 않는. 이게 오늘 제가 입고 온 티셔츠랑도 딱 연결되네요. 노 토크. 그죠?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토크가 되는 거죠. 여하튼 춤은 그냥 표현인 언어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술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하기 힘들고 되게 잘 춰야 된다는 강박관념. 근데 춤에는 기본 룰만 익힌다면 훈민정음만 익힌다면 잘 추고 못 추고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되게 앞으로 자유롭게 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좋은 지적도 해주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코드를 다 알고 있어야 되지. 나 혼자 언어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술로 알고 있으면 여전히 비아냥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이 코드를 모르니까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우스개로 말한 게 진짜인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서 다들 춤을 그냥 언어로 모두가 합의됐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저는 되게 좀 더 표현이 자유롭다. 흥이 많은 나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이 자유로운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인간사회에서 표현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뭔가 공감하고 토론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춤의 언어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알면 되게 표현이 풍부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인생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좋습니다. 저는 하여튼 모든 게 다 해석됐어요. 제가 강의할 때 자꾸 손짓을 왜 쓰는가. 또 춤이었군요. 전 댄스 이미 댄서였네요. 프로페셔널 댄서였네요. 이쪽 그리고 사람들이 왜 비아냥거리느냐, 왜 두려우냐, 잘 춘다는 게 뭐냐, 아이돌 가수의 춤은 왜 그런 거냐, 모든 게 다 해석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다행.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영상을 본 많은 친구들은 아마 춤을 아이돌처럼 잘 춰야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니드는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춤하면 되게 부끄러운 거, 두려운 거. 그럼 이거는 저는 초등학생 빼고 초등학생도 한 3학년 들어가면 이제 부끄러워하고 성인들까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처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추가로 숙제를 이제 하나 가져야 된다 한다면 어쨌든 아이유는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해서 한번 아이유 정도만 아이돌 춤에 그거 말고 아이유만 자 그럼 제가 직접 아이유를 배워보겠습니다. 말했지만 몸에 유연성도 없지만 저는 오늘 코드를 듣고 하나도 안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도 비웃지 마세요. 네 비웃지 마세요. 춤은 기술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알파벳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 1 알파벳 아 1 자 일단 좀 비트를 딱 나오면은 원래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살짝씩 해주세요. 살짝씩. 그러니까 이게 무릎. 맞아. 무릎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움직여. 왜냐면은 무릎을 움직이면은 몸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만 구부리면 맞아. 솔직히 얘만 이렇게 구부리면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무릎을 구부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가니까 이 무릎 바운스가 사실 되게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아거든요. 아. 무릎만 까딱해도 몸이 한번 막 들썩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리듬에 맞게 한번 싹 움직일 수 오히려 있는 오히려 이런 거는 그건 이제 세부적 기술이구나. 그렇죠. 아도 배우고 이도 배우고 오도 배우고 다 배우려면은 뭐 이것도 하고 뭐 어깨도 이것도 뭐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다 돌리고 막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정교하게 배워야 된다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딱 제가 좋아하는 힙합스러운 비트는
자. 이게 근데 무릎을 구부리는 게 비트를 들어보면 이렇게 비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비트가 나올 때 무릎을 굽힐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을 펼 수도 있어요. 이게 업이랑 다운이라는 건데 만약에 무릎을 그 비트에 맞게 굽히면 다운. 다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무릎을 펼 수가 있어요. 좀 이게 굽혔다가 이런 반대로 비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트를 쪼개는 거야? 이게 그냥 무릎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굽힐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어떻게 하냐면 굽힐 때 약간 몸을 살짝 맞아. 누워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펼 때 살짝 앞으로 더 기우는 거죠. 이렇게. 이게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익혀서 그렇구나. 네. 약간 이렇게. 무릎만 익히는 게 아니라? 네. 원, 투, 원. 잘하려고? 투. 원. 근데 뒤집지 마세요. 아니, 알겠어.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A를 알려드릴게요. 자, 목을 한번 감아볼 거예요. 아, 못다, 못하냐? 목이 제일 안 유연해. 앞으로 목을. 오케이, 여기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나의 강박가지고 막, 야, 다 하신다. 저 사람은 뭐, 그 카메라 뒤에 있으니까. 아, 잘 하시는데요? 그죠? 서핑장님 잘 하시는데. 잘한다, 잘한다. 저걸 찍어야죠. 해보세요. 못하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아기의 입장에서 아까지 배우셨고 애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직 오늘 너무 힘들어 맞아. 엄마 나 너무 맞아. 힘들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코드에서 못 벗어났어. 못한다라는 게 너무 가득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오 지금 근데 잘했을 것 같죠? 지금 그러면 나중에 카메라 꺼진 다음에 나중에 따로 배우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그냥 이 음악이 너무 좋아. 지금 나 되게 편안한 느낌. 아니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어. 오늘 진짜 좋은 코드를 배웠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난다 지금. 약간 자유로워졌다. 어머 내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춤추고 있어. 자유로워졌다. 근데 혹시 이게 무릎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돼? 자유를 더 표현하니? 좀 이제 크게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R을 배워서 자유라는 단어를 자유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세요.